이 시간이면 정부에서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나오죠. 특히 연말 연초에 더욱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에서 4월 취업자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 명이 증가해서 거의 7년 만에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취업이 호조를 보인다는 체감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도대체 뭔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 근로 연령대인 30, 40대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늘었고 50대 이상에서 좀 늘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 30대가 취업 상태로 진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이와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4월 취업자 수가 65만 명 늘어나서 6년 8개월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소비 관련 지표, 소비 뉴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패션 매출 신장률이 최대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지금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백화점 3사 마감 매출 자료가 지난 4월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패션 부분에 보복 소비 그리고 봄 정기 세일과 맞물려서 이런 폭발적인 결과를 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오전장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2분기를 좀 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덕산 네오룩스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을 보면 다소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 다소 쉬어가는 분기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2분기가 다소 쉬어가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2분기가 20% 이상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호실적을 이미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가동률이 건조했고요. 애플 아이폰 12 이제 출시 지연 효과와 판매 호조세가 지속됐고 오히려 1분기까지 애플 아이폰이 잘 팔렸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1 그 조기 출시 등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한 이제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급등을 했다면 이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BOE라든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의 플렉스블 OLED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없던 매출이 중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중화양 OLED 소재 수요가 매분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 3년간 동사의 실적 흐름을 보면 해외 고객사 매출이 2018년 246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543억 원까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까지 뚜렷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제품군 확대와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QD OLED TV 패널 양산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중국 패널 업체들의 중소형 OLED 가동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TV 패널 양산 본격화는 큰 폭의 임팩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3인치에서 16인치까지 총 10종 이상의 노트북 OLED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도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내년부터 채택할 계획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서 OLED 패널 적용처 다변화를 통한 출하 면적 확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22년 삼성전자, 소니 등으로 QD OLED TV 패널 공급을 위해서 올해 4분기부터 월 30K 그 전체적으로 Q1 라인 양산 가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증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휘도나 수명 향상을 위해서 적용되는 3 텐덤 적층 구조의 OLED 패널 TV 대당 소재 사용량이 스마트폰용 OLED 두께 대비로서는 약 3배 이상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55, 56인치 크기 평균 기준 약 100배 이상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 300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OLED TV 패널 연간 100만 대의 생산을 가정한다면 스마트폰용 OLED로 환산하면 약 3억 대에 달하는 소재 수요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수요죠. 분기에 대부분 스마트폰이 약 3억 한 4, 5천만 대 정도 이제 판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량입니다. 현대 삼성 디스플레이 연간 모바일용 OLED 패널 출하량 약 4억 대 수준이라고 감안할 때 OLED 소재 시장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8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533억, 전년비 33%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급증할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증설을 통해서 캐파 규모를 기존 연간 20.5톤에서 24톤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지난 3년 평균 대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나타난다고 고려한다면 2분기 잠시 쉬어가는 분기에서 비중 확대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선절가는 3만 7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근영 사장님의 공략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듣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를 얘기하시는데 고민이 그래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제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4개나 나왔더라고요. 메르시 증권에서 네. 6만 4천 원짜리 나오고. 근데 기관은 팔고 있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전일에 IT 쪽, 특히 이제 그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의 급락세가 특히 심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일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IB 한 곳이 아주 이상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계 IT 쪽의 1분기 매출이 매출 성장률이 피크를 1분기에 이룰 것이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다소 슬로우해진다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보고서는 TSMC를 겨냥한 보고서입니다. 국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IT와는 사실 별개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TSMC 같은 경우는 분명히 4월 달부터 하락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이폰의 영향이 2분기 비수기이기 때문이죠. 글로벌 IB 입장에서는 단기 롱숏 관련된 리포트를 내는 반면 그게 이제 지금 인플레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면서 주가의 급락을 나타냈죠. IT 섹터에 대한 부분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국내 IT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덕산 내역선 말씀드렸듯이 1분기 호실적 대비 2분기가 다소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다소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3분기 이후 내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2분기 쉬어가는 구간이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신이 있고 네, 기다림을 뭐랄까요? 감내할 수 있다면 용기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